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홍준표 지사의 창녕군 순방을 취재하던 MBC의 기자간담 회장 촬영을 공무원들이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가 무시당한 데 대한 진상조사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지사의 창녕군 순방 중에 열린 기자간담회. 출입구에 있던 공무원들이 MBC 취재진의 간담회장 촬영을 가로막습니다. 알아보러 갔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아니, 기자의 견제, 기자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경남 울산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언론의 자유가 무시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진상을 밝히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성스러운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언론의 역할을 가로막지 말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기자들과 접근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견제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하고 그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는 권력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기자간담회는 세금으로 마련한 공식 행사로 공개는 당연하고 취재는 보장돼야 합니다. MBC 경남은 이번 사태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취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던 김충식 창녕 군수는 기획감사실장이 취재진의 출입을 자신이 통제했다고 자인하자 오늘 MBC에 사과했습니다. 우리 동해진 난 거는 모든 책임은 내한테 다 있기 때문에 군수로서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 어제 기자간담회장 입구에선 창녕군 공무원 외에도 경상남도 공보관이 MBC 카메라 기자의 출입을 막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